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아주 흥미있는 그 사진들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예, 조선일보의 기사인데요. 사이언스 그 기사예요. 과학 기사인데. 근데 딱딱한 기사가 아니라 그 곤충 올해의 곤충 사진. 그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곤충 사진 공모전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 수상작을 지금 한번 가져봤는데 벌써 이것도 범상치가 않죠. 야, 이거 뭐야 이건 도대체? 붉은 야자나무 바구미인데, 와, 권투 선수 같네요, 진짜, 그죠,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진들이 지금 수상된 것들이 지금 쭉 나와 있는데요. 한번 하나씩 볼까요, 우리? 네. 저 곤충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예, 다른 별에서 온 권투 선수인가? 기다란 머리를 한 외계인이 붉은색 글러브를 끼고 당장이라도 링에 올라가야 될수 있다. 진짜 그렇게 보이네요, 그죠? 막 개미 핥기처럼 생기기도 했고, 그죠? 이게 더듬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붉은색 글러브는 더듬이고 권투 선수의 철갑 가슴은 곤충의 겹눈이다. 그렇죠? 이게 겹눈이라는 거죠. 아니 뭐야? 권투 선수의 철갑 가슴? 이게 야 이게 그건가? 이게 겹눈인가 봐요, 그죠? 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진 작가인 모피드 아부 살와는 붉은 야자나무 바구미를 근접 촬영한 이 사진으로 올해 처음 시작한 루미나 곤충 사진전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지금 쭉 아래에 요 사진들이 지금 쭉 아래에 소개돼 있으니까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와, 이렇게 그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오, 이거 달팽이. 예. 야, 이건 뭐야? 오징어 같고요, 그죠? 발광 오징어? 이거는 거미들이 새끼 낳은 건가 봐요. 와, 장관이다. 무슨 강아지 풀 같은 데다, 그죠? 거미줄 낳고 지금. 예. 신비롭다. 와, 이거는 또 거미인데 꽃 색깔하고 비슷하게, 그죠? 위장 색깔을 진화시킨 것 같습니다. 와, 이것도 이거는 지금 호랑나비인 것 같고요, 그죠? 예. 이것도 사마귀. 그럼 벌. 야, 땅벌인가? 야, 이거 겹눈이죠? 야, 이턱 이렇게 교차돼 있네요. 와, 무섭게 생겼다. 벌인가 팔인가? 벌인 것 같죠? 네. 아까 전에 이게 1등 했다 그러고 이게, 그죠? 색감이 너무 예쁘다, 그죠? 와, 이거는 유리 알락하네스인 것 같고요, 그죠? 종합 1위 작가의 다른 출품 사진이래요. 야, 너무 예쁘게 생겼다. 보석 같다, 그죠? 이거 바구미네요. 딱정불레 보면 1위. 날아오르는 순간을 포착했네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또 뭐가 있나? 이 마지막 사진은 뭐지? 와, 개미가 새끼 개미를 지금 하는 건가? 야, 아니면 이거는 큰 개미고 요거는 다른 종의 개미일 수도 있겠죠? 그죠? 멸종위기 곤충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 제정했다. 1등상의 주인공은 야, 그림 이름 그대로 야자나무에 기생한다. 저 바구미 아까 전에 곤충선수처럼 생긴 거예요, 그죠? 바구미는 머리가 마치 코끼리의 코처럼 길게 뻗은 모양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그의 사진이 뛰어난 기술적 숙련도와 창의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접사를 해야 되는데, 그죠? 잘해야 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모피드가 어린 시절 곤충을 싫어했다는 것이다. 그는 곤충에 대한 공포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곤충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싫어하던 곤충이 평생의 재능을 낳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죠? 이 사람. 모피드라는 사람이서 이 사람이 곤충에 대한 공포감을 극복하려고 찍은 사진인데, 와, 진짜. 와, 그리고 또 여러분 듀형벌이네요, 이건. 청소년 누구나 찍었나 봐요, 그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찍었네요, 곤충에, 그죠? 예. 영국의 17세 소년인 제이미 스펜슬리는 듀형벌 사진으로 청소년부 1위를 차지했다. 카메라를 손에 들고 있어서 초점을 맞추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래서 그는 40장의 사진에서 초점이 흐린 부분을 일일이 없애고 최종 사진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오, 기술적으로도 뛰어나네요, 그죠? 네. 그래서 루미나 곤충 사진전은 자선 기금인 벅스라이프가 멸종위기에 처한 곤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처음 제정했다고 합니다. 이거 재밌다. 여러분들 혹시 제 방송을 보는 분 중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사진 잘 찍으시는 분들을 한번 찍으셔서 보내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죠? 그래서 보호 대상은요,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의 무척추동물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바다의 무척추동물이 나왔나 본데, 여기 색깔 되게 신기하다, 이거. 발광하는 건가, 이거? 다이아몬드 모징어래요. 수중 부문 1위네요. 근데 1위 할 만하네. 그죠? 와, 너무 화려하다. 야, 이거 진짜 멋있다.
그래서 우리 행성은 환경과 생태계의 위협에 처해 있으며 최근 수많은 무척추동물이 급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무척추동물에 대한 관심을 보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진전을 기획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 배츠라는 분이라네요. 멋있네요. 달팽이도 이거 무척추동물인데 이렇게 반사돼 가지고 대칭형으로 보이는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달팽이 부분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것만 아낄 수 있는데 슬프게도 곤충은 그런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벌레라고 하면은 진짜 그 괜히 그 곤충이라고 하면 벌레라고 해서 막 진짜 귀찮은 존재들로만 인식하고 피하고 그죠? 혐오하고 이런 존재들로만 인식하고 있죠. 무척추동물도 비슷한 취급을 받는데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동물들입니까? 우리 지구에 그죠? 굉장히 많은 또 지구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친구들이니까요, 그렇죠? 항상 관찰하고 이 사람들 고마운 얘네들한테 고마움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곤충들한테도 그죠? 사람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지구상에 있었고요, 그죠? 이런 동물들은. 하지만 곤충이 없으면 우리가 아는 세상도 끝이 난다, 그렇죠, 여러분? 식물은 또 어떻게 그꽃 수분을 할 것이며, 그죠? 가지 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상이 사람들이 여러 개의 다리를 가진 우리 친구들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해서 좀더 다가서게 해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륙 직전에 딱정벌레, 먹이 다투는 개미들 이런 것들 있죠. 거미 아까 전에 봤고요. 이거는 진짜 날아오르는 바구미의 모습이네요. 이거는 진짜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 둘 날아오르게 탁 찍어야 되네, 그죠? 아,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것도 무슨 발레리나 같은, 그죠? 하루살이, 발레리아 같은 우아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죠? 그 다음에, 나비 부문. 이거, 이게, 나비 부문은 이런 거.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이, 그죠? 와, 진짜 눈. 눈이 온데 앉아있네요, 그죠? 눈이 온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꽃송이를, 그죠? 이건 적외선으로 봤대요. 그러니까 눈이 온 것처럼 보이는데 눈이 온게 아니라 적외선으로 봐서 이게 적외선으로 보니까 여기에 지금 피가 돌아다니는 이 나비의 이 심액이라고 그러죠. 심액 날개의 맥이라고 해서 심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적외선으로 촬영하니까 이게 그쵸? 쭉잘 보이는 거죠. 그죠? 잘했네요. 이것도 독창적이다. 그죠? 그리고 필리핀의 레이난트 마르티네즈라고 하는 사람은 배짝이 개미 두 마리가 불개미를 물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찍었다. 이게 서로 다른 종이네요. 그죠? 신기하네요. 야, 이거는 곤충의 집. 곤충의 집도 있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곤충 집 안에 들어있는 모습이네요. 그죠? 둥지 안에. 이건 무슨 부분인가? 사마귀 부분인가? 듀오 부분도 있네요. 휴대폰 사진은 또 이렇게, 이런 걸로. 와, 이 요즘 휴대폰 성능이 얼마나 좋은 거야. 여러분, 휴대폰으로 찍어서, 그러니까 보내도 수상 흘릴 수 있나 봐요. 여러 부문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는 분 계시면, 청소년 부분도 있으니까, 청소년이신 분들 혹시 계시면,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런 거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곤충 사진전 대상을 수상한, 1등상 수상한 작품들 보여드렸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